네. 이제 진도가 지금 보니까 한 반 좀 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반야심경에 그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해서 267쪽이고요. 반야심경과 성공부책입니다. 시고 공중무색 이러한 까닭에 공 가운데 색이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다. 이건 이제 앞에 오은 개공이나 또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식시공 공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하면서 이제 오은이 공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되짚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이제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인데요. 무안입이설신의 그러니까 이제 육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눈기코 혐엄뜻도 없고 그리고 색성향 그 눈기코 혐엄뜻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합쳐서 이제 12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12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까지 포함하면 이제 18계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 그 저도 이제 옛날에 불교 공부를 할 때는 불교 교리를 보면 뭐 이게 왜 깊이가 있는 걸까 뭐 이제 좀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 당시의 그 교리, 기본 교리, 아주 기초 교리, 그 기초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뭐 그런 것을 이제 새삼 이제 참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2처 18계가 공하다 이제 이런 초기 불교 경전에 가장 많이 뭐랄까 등장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뭐 12연기에도 이제 이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교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법과 무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연기법이다 혹은 무하다 이러는데 같은 얘기죠. 연기하기 때문에 이제 무하다라는 얘기인데 연기와 무하를 이제 뒷받침하는 그 다양한 교설들을 설하고 계시는데 내가 없다. 왜 내가 없느냐. 이러이러해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교설들을 수많은 방식으로 설하고 있는데 하나가 오온이었고요. 오온계공이었고 오늘 이제 배울 게 이제 또 하나의 그 12처 18계가 공하다. 나와 이 세상이 왜 비실체성인지 실체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안입이설신의 하면 눈 안자 또 뭐 귀 이자 뭐 코 비 코 또 혀 몸 뜻 이래서 눈기코 혐엄 뜻 즉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이제 접촉할 때 감각하고 감지할 때 내 안에 있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육근이라고 해서 안입이설신의는 감각기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눈 뭐 귀코 혐엄 뜻 그런데 요건 이제 엄밀히 말한다면 감각기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감각기능 혹은 감각활동 또는 뭐 감각능력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눈으로 이제 본다라는 작용, 본다라는 기능, 본다라는 어떤 활동, 그리고 귀로 어떤 듣는다라는 작용, 듣는다라는 능력, 듣는 활동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여섯 가지 눈, 귀, 코, 혐엄, 뜻이라는 감각 기능, 감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각각의 대상을 이제 육경이라고 불러서 여섯 가지 내 바깥에 있는 외부 경계다. 그래서 눈으로는 눈이라는 안근으로는 바깥에 있는 색경을 대상으로 이제 그 감각하는 것이죠. 눈으로는 무언가를 본다. 그래서 색경은 그 보이는 것. 그래서 뭐 모양이 있고 빛깔이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눈으로는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는 보는 대상 그것을 이제 색경이라고 부르고요. 귀에 들리는 대상을 소리라는 이제 경계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소리라는 경계를 귀로는 이제 대상한다. 그리고 코로는 이제 맛을 보고 입으로 아니 향기를 맡고 입으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이제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는 생각의 모든 대상 이것을 이제 법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입이설신의는 내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을 경계로 합니다.
눈의 경계는 성경, 아니죠. 색경이고 귀의 경계는 이제 성경이고 그러듯이 보통 이제 많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스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법이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경계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이런 소리죠. 그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끄달리지 마라. 그런 소리입니다. 즉, 눈으로 보고 왜 끌려가지 말라고 하느냐면 이 경계에 끌려가지 마라라는 말이 이 이제 12처 18계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밑바탕으로 깔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경계에 끌려갑니다. 끌려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거기에 머문다라는 것이고 머문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눈에 보이는 색경, 눈에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좋다거나 나쁘다거나라고 해석을 하고 분별 판단을 하고 좋은 거는 더 갖지 못해 집착하고 싫은 것은 보기 싫어서 밀쳐내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경계를 보이는 것이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좋은 거는 더 갖지 못해서 집착하니까 그로 인해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경계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보고 나서 끝인데 인연 따라 보고 나서 끝나는 것인데 이걸 보고서 이걸 내가 더 많이 보고 싶어. 더 많이 내 옆에 두고 싶어 하는 집착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안 되면 이제 괴로워한단 말이죠. 또 싫은 것은 이제 보기 싫은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자꾸 그 사람을 봐야 되고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TV에 나오면 그냥 걔는 TV에 나올 뿐인데 그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TV에 나오면 그꼴 보기 싫다고 눈으로 보기 싫다고 보기 싫은 경계라고 해서 갑자기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채널을 휙 돌린다든지 만약 그런다. 그럼 그것은 보이는 경계에 끌려가는 거죠. 좋아서 집착하는, 취하는 것도 끌려가는 겁니다. 싫어서 밀쳐내려고 하는데 밀쳐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도 끌려가는 겁니다. 왜?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마음이 생기죠. 눈에 보이는 대상은 그냥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고, 대상이 있으니까 눈이 보는 겁니다. 보는 감각 기능, 감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무언가가 드러났을 때 그냥 이 감각 기능은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 끌려간단 말이죠. 소리도 어떤 특정한 소리가 뭐 욕을 얻어먹었든 칭찬을 들었든 사실은 욕하는 말이나 칭찬 들은 말이나 사실은 해석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거기 끌려갈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 써먹을 수는 있겠죠. 소리를 내가 나도 소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말을 써먹어요. 분별을 써먹습니다. 소리라는 경계를 써먹을 수는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근데 소리라는 경계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소리라는 경계가 비실체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소리라는 경계에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소리라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칭찬들은 더 듣고 싶고 비난은 듣기 싫고 그래서 그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경을 도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달마 스님도 뭐 육경이라는 육적이라고 부릅니다. 육경. 여섯 가지 도적들이다. 나를 자꾸 사로잡게 만드니까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나를 자꾸 끌려다니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 육경이라는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괴롭다 하는 게 뭐겠어요? 괴롭다 하는 게 육경에 끌려가니까 괴로운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눈으로 뭔가 보고 나서 괴로움이 확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남편이 밤늦게 맨날 술 먹지 좀 않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큰데 술 먹는 모습을 보면은 괴로움이 확 올라온다든지 자식이 게임 좀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게임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막 욱하고 화가 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보자마자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이처럼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맛보고, 향기 맡고, 감촉 접촉하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들, 특정한 생각을 스스로 해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괴롭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공부냐면 이 경계에 내가 지금까지 끄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좋은 건더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더 좋은 경계를 내 걸로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좋은 집을 사고 싶다라는 것도 이 접촉의 감각, 내가 좋은 차를 탔을 때 이 몸이 접촉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탑승감이 좋다라는 게 이 안입이 설 신할 때 신, 신근, 몸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차 속에 앉아있고 싶다는 거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를 쓰고 싶고 또 좋은 이부자를 쓰고 싶고 좋은 옷을 사입고 싶고 그런 것도 내 몸이 더 좋은 촉감을 이제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은 경계에 끄달리는 것인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경계에 끄달리며 살아왔거든요. 누구나 좋은 경계는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경계는 버리려고 하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이 12처라는 가르침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훨씬 이제 덜 끄달리게, 경계에 덜 끄달리게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이유잖아요. 불교교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12처, 육근, 육경이라는, 육내이처, 육외이처라는 교리를 공부하고 나면 내가 경계에 덜 끄달려야 돼요. 확실하게 덜 끄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공부 효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불교교리를 공부한 효과가 내 인생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도 대학교 다닐 때 또는 불교학과 불교학 공부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그 교리 공부 시간에 이 12처 18개 육근 육경이라는 것은 그냥 교리였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냥 교리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12처 이게 야, 이게 육경이야. 이게 육근이고 저게 육경이래.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에 대한 이걸 도대체 왜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이걸 했을 때 내가 왜 자유로워지고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들이거든요. 부처님이 그냥 12초 18개를 그냥 설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설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2초와 18개가 공하다는 사실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그 어떤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거나 혹은 그런다고 해서 이게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어떤 경계에도 딱 보자마자 요만큼도 끄달려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공부가 많이 되고 나서 될지 안 될지 저는 뭐 부처님은 그 정도까지 가셨나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계에 경계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아예 쉽게 말해서 누가 나를 한대 딱 때렸는데 아프지도 않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항상 웃음으로써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라고 해서 옆에서 누가 와서 딱 때렸는데 쑥 웃으면서 나는 부처기 때문에 그 어떤 경계도 끄달려가지 않아 그리고 씩 웃고 말겠습니까? 내가 부처라면 난 같이 한대 때려주든지 뭐 한마디 하든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경계가 나를 전혀 휘두르지 않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요 아주 그 뭐랄까 그 위대한 효능이 뭐냐 하면 제가 저도 이제 오랫동안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그 머리로만 공부하고 교리로만 공부하게 되면요 공부의 진도가 아주 더디게 나가집니다. 아주 더디게 나가지. 물론 그러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어느 정도 찾아와요. 그래서 삶이 되게 가벼워집니다. 어느 정도는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머리로만 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리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 수행을 한다. 지관, 멈추고 비운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윗바사나를 한다. 염불을 하고 뭐 독경을 한다. 있는 그대로 관해도 그래도 여전히 쉽게 쉽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자성이라는 말도 방편입니다. 그런데 자성이라는 방편을 자꾸 써서 이게 선불교의 방식이죠. 그런 방식대로 자꾸 우리의 어떤 본성, 본래 성품, 본래 내가 누구인지 진짜 이 몸이 나거나 부처님도 계속 그걸 설하신 거죠. 이 몸이 나거나 마음이 너가 맞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신 거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자꾸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이거는 어찌 보면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이제 딱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수행입니다.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법문을 듣다가 한순간 아 그렇구나 하고 어떤 뭐랄까 확신이 든달까요? 아 이것이 법이구나, 이것이 공부구나 라는 어떤 그 어느 정도 한 번의 어떤 전환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의 진도가 상당히 몰라보게 뭐랄까 빨라지죠. 이제 그때부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도 그때부터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 법에 힘도 없는데 이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만 해라. 이게 도대체 내가 왜 관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관찰해서 별 도움도 안 된다고 느껴져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관찰하고만 하라고만 하면 어지간히 관의 힘이 강하지 않고서는. 근데 이 안목을 갖춘 다음에는 저절로 관하게 됩니다. 저절로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을 스스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고 거기에 크게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 그 마음은 훅 올라오죠. 올라오나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곧장 그냥 자연스럽게 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막 과하게 끌려가지 않게 되는 어떤 공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확실히 뭐 끌려가는 게 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그 설마 하는 웃음을 지신 건가요? 아, 진짜일까? 이런 웃음을 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계속 이 앉아 계세요. 네. 이제 안입이설신의 일을 육근이라고 하죠.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근은 뿌리 근자라고 써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뿌리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육근 여섯 가지 내가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각 기능 여섯 가지를 육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각 기능이 감각하는 대상을 육경 여섯 가지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육근과 육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육근청정, 우리 스님들이 저기 추건할 때 보면은 육근청정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육근은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을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즉 육근은 청정하게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12연기, 이제 다음 시간부터 12연기 공부할 텐데 12연기를 공부해 보면 12연기는 뭐냐면요, 무명이 문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겨났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겨났고 쭉쭉쭉 나가다가 12번째 노병사가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즉 노병사가 괴로움을 대표하는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명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도 없어지고 식도 없어지고 명생,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12연기에 있는 모든 지분 12가지는 우리가 없애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무명, 행식, 명색, 유깁이 있어요. 유깁이 바로 이 여섯 가지 안입이 서신이거든요. 근데 유깁도 없애야 됩니다. 근데 육근에서는 육근 청정, 청정하게 육근 수호 이런 말을 씁니다. 육근을 청정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근데 12연기에서는 육근 여섯 가지 육근을 그래서 이제 육입이라는 표현을 썼죠. 좀 다르게. 근데 여기서는 소멸해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근은,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도 그러잖아요. 무 안입이설신의 무 색상의 미촉법. 본래 눈기코 혐음뜻이 없다. 색상의 미촉법도 없다. 없다. 눈 있는데, 귀도 있는데, 감각 활동도 있고 듣는 활동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되면 눈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나? 이렇게 헷갈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게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육근과 육경이 있고요. 12처는 육근과 육경을 합쳐 12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합쳐서 12처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교리를 막 현학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기도 하면서 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즉, 눈, 귀, 코, 혐, 엄, 뜻은 우리가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부처님도 눈, 귀, 코, 혐, 뜻이 계시잖아요. 부처님 눈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무 아니비서신이라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육근이 눈, 귀, 코, 혐, 엄, 뜻인데요.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내 눈이 있어서 바깥에 무언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실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 눈이 실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고정된 실체적인 내 눈이라는 것이 있고 눈이라는 활동, 눈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 눈이 내 눈이다. 그래서 내가 본다. 바깥에는 내 바깥에 남이 있고 다른 경계들이 있고 이 세상이 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고정불변하게 있는 바깥에 있는 세상을 내가 바깥에 있는 걸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향기 맡는 내가 있고, 맛보는 내가 있고, 감촉하는 내가 있고, 생각하는 내가 있다. 이게 어찌 보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누구나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내가 있어. 듣는 내가 있어. 이렇게.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을 보고 이게 나야라고 집착하는 마음. 그걸 육내입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보이는 경계들을 내 바깥에 있는 별도의 외부 대상이야라고 고정된 대상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외입처라고 부릅니다. 즉, 입처라는 말은 하나의 정신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이 눈의 기능, 뭐, 시각, 청각 이런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안근은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보는 내가 있어라고 믿는 마음, 보는 나라는 아상, 에고를 만들어내는 마음이죠. 보는 내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겁니다. 원래 보는 내가 있는데 이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내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즉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뭐100% 이해가 안 간다 하시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은요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 너머를 확인하는 공부거든요. 이해 너머를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이제 삶의 오류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오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진짜라고 있다고 여기고 내가 진짜고 있다라고 여기든 근원적인 원초적인 오류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여기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이죠.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 상호 연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상위 상관성. 즉이 지푸라기 두 집단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넘어지면 얘도 같이 넘어지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도 서 있을 수 있고 이게 넘어지면 이것도 같이 넘어지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연기법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막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죠? 있는 보이는 걸 그대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사막에 가서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으면서 그냥 몇날 며칠을 걷는다라는 간절하게 물을 갈증하면서 갈구하면서 사막에서 계속 걷기만 한다. 오아시스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 걷기만 한다라는 인연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면 여러분 앞에 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신기루가 오아시스 같은 신기루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인연 따라 나타난 거죠. 실제 나타난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죠. 상상 임신 같은 거 있죠. 상상으로 내가 임신해야 된다라는 상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인연 따라 실제 상상 임신이라는 것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과 연이 화합하면 실제인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은 인과 연이 화합하면 현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비실체성, 실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멸하고 끝나는 겁니다. 불생불멸로서.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거기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있고 저것으로 인해 이것이 있는 거지. 즉 여러분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있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부자로 살았지.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벌도 좋아졌고 돈도 벌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지. 당연히 내가 잘나서 이렇게 부자로 똥똥거리면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단순하게 공기만 싹 빼버려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너무 간단한 이치잖아요. 공기가 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잘나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기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죠. 태양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고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고 꿀벌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고 너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죠. 부모,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처럼 인연 따라 상의 상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연이 화합하면 아까 신기루가 인연이 화합하면 신기루가 진짜 있는 것처럼 딱 느껴지듯이 그 사람에게는 그 신기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 그런데 그거는 신기루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신기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신기루와 여기 물이 있다라는 건 이건 100% 사실 아닙니까? 여기 내 앞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다라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여기 지금 몇백 명의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신기루와 다릅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신기루는 자기가 물을 갈고 하고 막 이런 인연 따라서 그런 인연 따라서 그냥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이 있다. 그럼 이게 많이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요 정도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막 만 명, 2만 명 들어가는 큰 홀을 빌려놨는데 200명 와 앉아있다. 그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너무 조그맣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한 30명 올 줄 알았는데 100명, 200명 왔다 이러면 엄청 많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에서 똑같은 200명인데 너무 비참하다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안 오나?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나?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너무 비참함을 느끼고 실패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야, 너무나도 큰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지 실제 그 200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많거나 적은 게 아닙니다. 자,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죠. 많다라는 생각, 적다라는 생각. A라는 사람이 나쁜 놈이다라는 것도 내가 만든 생각이죠. 그 사람이 내 관점에서 나에게 이러이런 도움을 주면 좋은 사람이야라는 관점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런 도움을 나에게 갖다 주면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A라는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연 따라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인연 따라 나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겉에서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나쁜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더 큰 생각이 있어서 아,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아, 오히려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내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도 되었다가 나쁜 사람도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아들이 어디 있나 내 아들만 딱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나머지 애들은 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겐 없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있었는데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루처럼 존재했는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옛날에 어떤 사람 야, 옛날에 봤잖아요. 이런데 별 그렇게 나는 지금 그때 만약에 딴 것 때문에 막 몰두했었다면 그 사람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전혀 모른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지 매진해 있고 집중해 있을 때는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없어서 보지 못했나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연 따라 여기만 집착해 있는 그 인연 따라 이 옆에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였던 것이죠.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실제 있거나 실제 없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무엇이 있었다고 진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띄는 것이 진짜 눈에 띄는 것이지. 집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었나?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많죠.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었으면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것이죠.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12처를 가지고 일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교리에 보면 일체 모든 것, 뭐 일체 제법, 이래서 일체 제법이라는 것은 있는 모든 것들 이런 소리거든요. 삼라만상, 만법, 제법. 이것을 일체라고 불러요. 일체법. 일체법이래요. 일체법. 그 불교 교리로 12처 18개 오원을 일체법이라고 불러요. 즉, 일체 모든 것들. 즉, 무엇이 일체냐? 초기 불교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체가 무엇이냐? 일체는 12처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일체 모든 것은 12처가 일체입니다. 즉,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것만 일체예요. 안드로메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가 아니에요. 그 생각 속에만 있잖아요. 생각에만. 생각으로, 허상으로만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생각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허상으로서 어쨌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죠. 즉,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은 내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질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만을 일체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사느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이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실제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나 미래도 다 생각일 뿐이죠. 다른 공간, 지금 여기만이 진실이지, 다른 공간이 어떻게 진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 거기만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인연이 화합하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인연생입니다. 인연생. 진짜 생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생입니다. 인연생. 이게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연생이다. 인연생은 진짜 생긴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잠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인연생이냐? 연기법을 설명하면서 부처님께서 12처를 설하신 겁니다. 즉, 12처는 곧또 다른 연기법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눈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에 색경이 있고, 색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근이 있습니다. 안근과 색경은 인연법의 관계입니다. 눈이 있음으로 바깥 경계가 있고, 바깥 색경,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음으로 눈이 있는 것이죠. 내가 눈이 있지만, 바깥의 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라면 그 바깥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바깥에는 있지만 내가 눈이 봉사가 되든지 보지 못한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눈이라는 실체가 있어. 그리고 바깥에는 보이는 것들이라는 실체가 있어. 그래서 나라는 실체가 바깥에는 실체를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보이는 것들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보이는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도리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뭐가 확인을 해요? 이 세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는 날 세상도 죽는 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문제화하는 거,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문제 가지고 되게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딴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 왜 저거 가지고 저렇게 연연해하지? 저건 일도 아닌데, 저건 문제도 아닌데, 저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것만이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식들, 자제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야, 내가 보니까 쟤는 너랑 결혼하면 네 등골 엄청 빼먹겠다 싶은 게 뻔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뻔한데 쟤는 지금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속이 터져 죽겠는데 저 친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나에게 집착해가지고 뭔가 딱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본인에겐 그게 진실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매력처럼 보이는 거예요. 맨날 놀고 나쁜 남자 스타일 그게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막 틱틱거리고 막 못하는데도 그게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왜? 분명히 봤는데도 안 본 겁니다. 그 사람은. 이처럼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과 바깥 대상은 실제 내 안에 눈이 있고 바깥의 대상이란 실제가 두 개의 실제가 있어서 이 실제가 저 실제를 만나는 작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보는 거예요. 즉 보는 눈은 보이는 것들과 인연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이는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습니다. 즉 내가 나는 보이는 것들과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연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요. 내가 있으므로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닌 하나로서 연기적인 관계로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연기 관계로서 있는 것이다. 독자적인 내가 여기 있고 세상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생각으로 할 때만 내가 컵을 보고 있어 이건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 소리를 하면서 이게 바로 부처다라고 할 때는 그 생각으로 해석한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것을 부처라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첫 번째 자리라고 이름 부른 그 자리에는 내가 이것을 볼 때 생각이 없이 본다면 이건 뭡니까? 생각이 없이 보면 이건 뭐죠?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입을 뻥긋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컵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기 컵이다. 그냥 보이는 뭔가가 확인될 뿐이지 이걸 컵이다, 죽비다, 뭘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장관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아침 해가 뜨는 장관을 탁 바라볼 때 갑자기 생각이 탁 멎으면서 와 하면서 감동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생각이 딱 멎이고 그냥 그 노을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보이는 노을이 따로 있고 내가 보는 내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와 그걸 이제 물화일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대상과 내가 그냥 완전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봄 그 자체만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는 대상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과 하나가 돼서 그냥 그 자체가 둘이 아닌 하나예요. 하나의 자성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성이 자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보는 놈이 보는 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장 생각이 개입돼서 해석이 개입되어서 그거를 여기는 내가 있고 저기는 바깥에 노을이 있어서 내가 노을을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본래 둘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내가 있고 바깥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건 나고 보이는 것들은 남이야, 대상이야. 내 바깥에 있는 거야. 이건 나고 저건 법은 존재를 법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상과 법상이 생기는 겁니다. 눈 깊고 혐음 뜻과 색상인 빛의 법이 진짜 있다고 느껴서. 즉 안입이 설신의 육근과 육경을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라고 착각하는 거죠. 즉 육근을 육내입처는 뭐라 그랬어? 육내입처는 육근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 보는 나, 듣는 나 이렇게 나라고 여기는 착각. 그게 육내입처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깥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적인 실체라고 느끼는 마음. 그 착각. 그 정신. 그 착각한 정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그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육외입처라고 불러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합쳐서 십이처라고 부릅니다. 십이처. 이 십이처라는 환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십이처라는 착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이처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어떤 둘로 나뉜 어떤 착각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 입처와 입처를 착각하면서 착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이제 육외입처들,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식대로 이제 취사 선택하기 시작하죠. 그동안 내 살아왔던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이건 좋았고 저건 나빴고, 이 생각이 개입이 되어서, 보이는 것들을 대상으로 이건 좋고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저 취하거나 버리려고 합니다. 취사 간택을 한다. 그래서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거라는 범주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좋은 거나 나쁜 거, 내 편과 내편 아닌 거, 나에게 도움되는 것과 도움 안 되는 것으로 범주화하고 둘로 나눠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것들은 취하려고 하고, 내거 아닌 건 버리려고 하고, 들리는 소리들 중에 어떤 소리는 듣고 싶어 하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좋은 향기는 맡고 싶고, 싫은 향기는 맡기 싫고, 좋은 맛은 맛보고 싶고, 싫은 맛은 내가 음식도 가려가면서 먹죠? 먹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의식을, 촉감도 내가 더 좋은 촉감은 자꾸 더 느끼려고 하죠. 더 좋은 소파를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이부자리를 사고 하는 게다더 좋은 촉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의근이, 의입처가 여기 다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좋은데, 내 입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먹고 싶어 하는데 생각이, 야, 너는 이런 병이 있잖아. 그거 먹으면 안 좋아. 먹지 마. 그럼 이제 그걸 또안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육입처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취사 간택을 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해냅니다. 그게 일체예요, 일체. 십이처가 일체라고 했잖아요. 그 일체, 자기만의 일체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구는 이런 것이야라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일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구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한 지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 내 나라 정말 좋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나는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 헬조선 빨리 떠나야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정말 지옥 같은 조선에 살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이 나라를 스스로 창조해낸 거예요. 12입처를 가지고. 12처를 가지고 자기가 취사 간택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가 취사 간택한 것이 다 다르죠. 그 우리는 남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집착하는 동안은, 이 12입처가 진짜라고 여기는 동안은 남들을 이해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은 옳고 남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소리는 듣기 싫고 저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인데, 저 사람은 저 소리를 너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업이 다르니까. 뭐, 음식점 주인한테는 음식 정말 맛없다 이러면 정말 최악의 괴로운 걸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음식 못한다고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마다 반응하는 그 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이 말이 듣기 싫은 말이고 저 말은 듣기 좋은 말이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게 좋은 거고 저게 나쁜 거지. 그건 내 생각인 것이죠. 이 직장은 좋은 거고 저기 직장은 나쁜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왔고 12처를 다른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취사 간택한 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취하는 게 다르고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의 일체가 있어요. 자기의 세계. 자기의 세계를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자기 삶의 창조주입니다. 그 허망하게 만들어놓은 거짓 창조. 거기에 주인이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12처를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로 여긴 내가 있고 내 바깥에는 진짜 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짜맞춰야 되고 내 뜻하는 바대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건 취해야 되고 버리고자 하는 건 버려야 돼. 남들은 내 뜻대로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허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는 자기의 상일 뿐이죠. 자기가 만든 일체일 뿐이죠. 다른 사람이 만든 일체는 나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100%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게 맞는데, 그 객관이 자기의 객관이에요. 자기가 객관이라고 느끼는 거지.
딴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이 객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았다면 나도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독특한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 사람의 일체에서는 그게 맞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게 틀린 것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렸고 나는 절대적으로 옳아라는 것도 하나의 자기 생각을 취한 허망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십이입처가 나오는데, 이 십이입처라는 것은 다 비실체성이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보는 내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을 뿐이다. 인연이 화합하면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인연이 화합하면 내가 우리나라는 안 좋은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막 부정적인 의식이 내 안에 있다. 그런 인연이 화합해 있다. 그럼 이 세상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다 희뿌옇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뭐 자주 한 얘기지만, 제가 20대 한 중반 되던 어느 날 제비꽃을 보고 나서 너무나도 그 감동을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모든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지? 그전에는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흘겨봤다면, 그냥 흘겨봤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십부연 흑백 TV로 봤다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마치 천상 세계에 가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우리 화질 너무 좋은 막 깨끗한 화질로 그 화질을 드러내기 위한 장면들, 정말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장면들을 막 이렇게 비춰놓는 그 TV 같은 걸 보면은 막 너무너무 막 신비롭고 아름답고 이렇잖아요. 근데 제 눈에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내가 있기만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랍게 눈부시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그런 나무가 없었고 그런 숲이 없었고 그런 꽃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인연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지, 인연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인연 따라 연기된 것일 뿐이죠. 이처럼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연기된 것일 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비실체성입니다. 인연 따라 연기가 안 되면 보면서도 안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봤는데도 못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연기되어 오지 않은 것이죠. 내 관심사는 지금 이거니까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연기되어져야만 보는 것이죠. 이처럼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연기되어졌을 때 있는 것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비실체성이다. 그래서 무안이비서신의 무색상향 미촉법. 십이처라는 것, 육내입처, 육외입처라는 것은 허망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은, 만물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연기된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있다고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그 관점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남들은 다르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 연기되어져 있을 거예요. 나에겐 이런 세상이 연기되어져 있는데, 내 의식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또 다른 세상이 나에겐 또 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이 우주법계 전체가 완전한 부처들의 삶으로 보일 수 있겠죠. 법신 부처님에게는 이 법계가 하나의 진리의 세계가 연기되겠죠. 이처럼 이 말은 보는 것도 실체가 아니고 보이는 것도 실체가 아니라면 거기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듣는 이것도 실체가 아니고 들리는 소리도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그건 그냥 소리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들, 불생불멸하는 거니까. 근데 소리는, 내 바깥에 있는 소리는 특히나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내 입도 내가 조절이 잘안 되는데, 내가 남들의 입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다른 외부의 소리를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해요?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걸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그냥 욕을 해요. 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식대로 그냥 말을 할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버려둬야 돼요. 통제하려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소리를, 내가 듣는 소리를 내 뜻대로 통제할 거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살 거야. 이런 뜻을 버려야 됩니다. 빵빵거리는 소리는 듣기 싫어. 밤에 고양이 제방 주변에 고양이 한몇 마리가 있는데, 최근에 뭐 얘들이 뭔 일이 생겼는지 뭐 엄청나게 울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진짜 뭐 사람 애기들 우는 소리처럼 그 여러 마리가 막 완전히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을. 그 친구들은 그냥 때가 되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는 다른 걸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해 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소리에 내가 끄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리는 그냥 그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의 법칙 따라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이 소리를 취사선택해서, 이 소리는 좋은 소리고, 이 소리는 싫은 소리야, 이 소리는 듣기 싫고, 이 소리는 듣고 싶어,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이제 바깥에는 이 소리에게 실체화시키는 겁니다. 소리는 나를 휘두를 힘이 있어, 이렇게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육경인데, 육경은 비실체성이에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허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힘을 실어줘서, 넌 나쁜 놈, 넌 능력 없는 놈이야 라는 말을 가지고 내 스스로 그 소리에 힘을 실어줘서, 그 말을 들었다고 내가 진짜 괴로워 죽으려고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죠.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소리로 끝나버린 건데, 내가 주도적으로 이 공의 자리에 서서, 실상의 자리에 서서 그 소리를 내 스스로 필요할 때만 써먹을 수는 있겠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말, 내가 들어야 될 필요성 있는 말은 듣고, 그걸 가지고 아, 내가 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 소리를 써먹는 것이죠. 소리에 끄달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소리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소리는 비실체성이니까 그 소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그냥 생겼다 사라지는 거니까 내버려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듣는 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바깥엔 실체적인 소리가 있어서 특정한 욕이 나를 휘두를 수 있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그 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소리라는 경계를 실체성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는 비실체성인 것처럼, 두 번째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야, 그 소리 듣고 나서 괴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있죠. 그 소리 듣고 나서 괴롭지 않을 사람이 있죠. 괴로울 사람도 있고. 이 소리를 들은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야, 그걸 보면은 누구나 다 괴로울걸? 그런 감촉을 느끼면 누구나 다 정말 소름끼칠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고 내가 느끼는 감각도 인연 따라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사라지면 끝입니다. 내가 그걸 끝까지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소리를, 욕을 먹은 소리를 맨날 며칠 부양껏 살면서, 나는 진짜 능력 없는 놈일 거야, 나는 진짜 욕을 먹을 사람일 거야 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그 욕을 먹은 내가 실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인연 따라 그 소리가 일어났을 때, 인연 따라 그때 잠깐 기분 나쁜 마음이 연기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이후에 상으로 다시 취하기 시작해서 그몇날 며칠을 끌고 가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 스스로는 괴로워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런 소리에 끌려가는 존재도 아닐 뿐 아니라 그렇게 실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불생불멸.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앞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것처럼 성견하고 사라지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에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게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야, 이 능력 없는 놈아. 여러분 지금 기분 나쁘십니까? 아, 기분 나쁘세요? 아, 너무 몰입돼 계셨네. 능력 없는 놈아라는 말을 이렇게 몇 번을 지금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아주 기분 나빠하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어 요즘 TV나 영화를 보면요. 욕을 얼마나 진짜처럼 하는지 완전 막 정말 막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을 듣고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 소리 자체에 실제적인 실체적인 성품이 있으면 얘가 쟤한테 한 욕을 들어도 내가 들었으니까 그 소리가 여기 와서 꽂혔으니까 내가 괴로워야죠. 근데 그건 비실체성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있다고 무조건 괴롭지 않습니다. 소리가 있어도 괴로울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 소리에 경계는 실체가 없습니다. 경계는 특정한 냄새도 제가 사는 어떤 절에서는요 그 주변에 그 축사가 있었어요. 가까이. 아 근데 거기 이제 2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축사 때문에 처음에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정말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여름 되면 지금 이건 향기입니다. 여름 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동안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올라왔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이 냄새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어차피 같이 살 거면 좋게 생각하자. 가만히 보니까 오줌똥 발효된 냄새는 냄새가 코에 들어가면 이게 몸 건강에는 실제 나쁜 건 아니겠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 뭐 요로법으로 오줌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발효된 오줌똥 냄새를 맡는다고 그게 나쁘지는 않겠죠, 당연히. 몰라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그 똥냄새, 오줌냄새? 가축의 똥냄새, 오줌냄새? 그건 자연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 맡는 게 뭐가 나빠. 차라리 가공된 음식은 그 냄새가 더 안 좋은 거지. 자연 그대로의 냄새인데 그게 뭐가 나빠. 나도 똥 싸고 오줌 싸는데.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야 이걸 냄새 맡는 건 야 이거 내 몸에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났더니 그 인형 그냥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막 스트레스 받아도. 그리고 신기한 건 냄새는 처음에만 좀 죽겠지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또 견딜만 하거든요. 이처럼 이 비실체성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걸 그냥 스스로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끄달려간다. 경계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처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보는 나도 공하고 보이는 것도 실체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먹어라 뭐 이런 욕을 했다고 해서 그걸 봤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괴로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괴로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특정한 냄새를 맡고 특정한 맛을 보고 특정한 감촉을 느끼고 그런 걸 가지고 크게 그 경계에 끄달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경계에 끄달려가는 것은 허망한 착각을 진짜라고 믿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큰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이 12처가 공하다라는 사실, 무아니비서신의 무색상의 미숙법이라는 사실을 그냥 쉽게 말해서 경계에 끌려가지 마라. 경계에 휘둘리지 마라. 육경, 보이는 거에 끌려가지 말고 들리는 거에 끄달려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육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